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12회 경북문화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그림과 함께 경북을 여행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저희는 신라불교가 처음 도달된 신라 초전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불교에 대한 전시와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라 초전지 마을입니다. 전통 가옥 체험관도 있었습니다. 아도 화상님의 동상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 우물에서 했던 우물도 보입니다. 아빠가 신라 초전지 마을을 드론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은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파된 마을입니다. 모래의 집에서 아도 화상을 숨겨졌던 최초의 마을입니다. 각가지 기념관이 보이고 계십니다. 초전지 마을에는 신라에 대한 옷이라든가 이라든가 먹을 거에 대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고 싶다면 신라 초전지 마을에 가시면 됩니다. 법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초전지 마을은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명관이와 신라불교 초전기념관에 갔습니다. 기념관이 올해 처음 개관하여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의 기념관도 보이고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에서 면역단 체험도 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면역단을 강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밤에는 연등 체험도 했습니다. 김천시에 직지사를 갔습니다. 아들이 직지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명대사 공원도 갔습니다. 궁화공원도 갔습니다. 황악산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기에도 웅장하게 보입니다. 우무가 가득 찬 황악산의 모습이 웅장합니다. 아빠가 드론으로 직지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지사는 황악산에 위치한 절로서 김천 최대의 절입니다. 대웅전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사에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는 기도를 오래오래 드렸습니다. 저 멀리 삼명대사 공원도 보이고 있습니다. 삼명대사님은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서 우리나라를 구한 큰 스님으로서 유명합니다. 직지사에서 삼명대사님이 수련해서 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직지사절입니다. 아들과 탑돌이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사무국입니다. 무궁화 공원에서 많은 무궁화들을 보았습니다. 무궁화가 일제의 편견을 깨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탑이 보고 계십니다. 김천 내에 가마터 유적도 보고 계십니다. 영천 한이마을에서 한이축제와 과일축제도 잘 보았습니다. 아들이 여러 경북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수한 경북의 문화를 체험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